새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주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혼자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앞선 5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지난해에도 지역 곳곳의 노동 현장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잇따랐습니다. 26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도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인원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혼자 와서 줄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원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의 인명사고를 막으려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개선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비 개선 등의 안전조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비의 개선 권한은 원청이 가지고 있는데 작업하는 노동자는 우리 하청 노동자다. 막말로 이 설비 하나를 개선해달라고 원청에 요청을 하면 원청은 들은 채도 안 해요. 기업이 비용을 줄이는 걸 우선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노동 환경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업법에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증이 있으면 국토보건실을 설치하고 환기를 시켜야 되고 작업장에 이런 그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되는 좀 충분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동계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인원 문제를 얘기하고 인원 문제를 얘기하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라든가 노동자 참여제도를 확대해가지고 그 빈 구석을 채우자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이거는 형해화돼 있고 매년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현실.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올해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